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납니다.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5개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조 사장은 그동안 한진칼이라는 그룹 지주회사 대표이사로서 여러 계열사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아온 바 있는데요. 핵심 영역에 집중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충실한 기업 경영을 위한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춰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됐던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분 정리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 일가가 보유 중인 그룹 IT 계열사 유니컨버스 개인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무상으로 증여할 계획입니다. 한진그룹은 이번 조치에 따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는 일부 오해들을 불식시키는 한편 준법 경영 강화를 토대로 보다 투명한 경영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